마친 순대볶음이 나왔는데요. 어, 양념 되게 약해 보여요. 저기 신림의 그러니까. 순대랑 비슷하네요. 아. 양파, 당근, 양배추랑 깻잎. 돼지고기 내장 돼지고기 들어갔네요. 내장. 여기 이제 막창 들어가 있고요. 김면도 또 따로 들어가 있어요. 뭔가 발견한 검증단. 두 가지네. 순대 철판 볶음에 채소 순대와 찹쌀 순대 두 가지 순대가 들어 있었습니다. 여기 브라운 컬러는 이거 같아요. 선지의 찹쌀, 당근. 여기는 이거 돼지고기 가루입니다. 당근, 추운 거 같이 해가지고. 먼저 순대 맛을 보는데요. 이런 순대랑은 비교할 수 없는 맛? 일반적으로 먹는 순대랑은 전혀 다르네, 진짜. 고급적이지도 않고. 무게가 살짝 틀리기는 한데. 그 안에 재료의 조화는 상당히 부드러워요. 야채와 고기와 뭐 피가 들어갔다 하더라도 그게 뭐 하나하나가 이렇게 느껴지기보다는 잘 어우러진 만두 속, 안 그러면 뭐 동그랑땡 속 같은. 선지는 익히면 굳어버리거든요. 선지 순대 부드러움을 엄청나게 잘 살린 것 같아요. 그래서 신선한 선지를 썼다고 봐요. 계속 부드러운 느낌이 생기는 정도네요. 이게 이 집의 특색이거든요. 조선 시대 전통 기법을 그대로 전수했습니다.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 고급지대니까요. 맛이 강하지 않지만 은은히 그 나오는 풍미도 있고. 근데 그 야채향이 되게 강해요. 근데 야채향을 느끼긴 어렵잖아요. 그래서 이 집이 유명하고 맛있는 거겠죠? 친환경 재료로 9일간 숙성시켜 만든다는 양념장과 순대 조화는 어떨까요? 기본 달고 매운 그 매운 맛을 기본적으로 청양 고춧가루에 일반 고춧가루 섞어서 섞어갖고 단맛이 더 우러나요. 양파 들어가 있고 대파 들어가 있지 버섯 들어가 있지 전체적으로 매운 맛이 좀 더 섰으면 좋았다는 느낌이고요. 요새 올리고당이나 이러니까. 네. 약간 누려서 먹어야 그쵸? 아니에요. 우리한테 사랑을 배달해. 먹는 사람의 기분을 좋게 해주는 센스가 돋보입니다. 순대를 먹었을 때 아니면 그 소스를 먹었을 때 정성이 많다. 순대 고유한 맛을 살리려고 많이 연구한 그런 집인 것 같아요. 전통 방식대로 직접 순대를 만드는 정성이 맛에서도